자, 오늘 계속 혼의 묶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거 혼의 묶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혼의 묶임과 관련되어서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주제이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은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중보기도 사역을 막 할 때 혼적인 생각에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혼적인 생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혼적인 생각이 뭐지? 제가 이게 뭔가 처음 듣는 표현이고 처음 듣는 얘기라 성경과 또 책을 아무리 봐도 뭐 거의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냥 유행어처럼 혼적인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 물론 제 의미는 알겠어요. 영의 생각을 따라야지 육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원수가 되죠. 둘이 친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육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혼적인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되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뉘앙스를 통해서 의미는 알겠지만 저는 또 이제 좀 막 정확하게 좀 그 단어와 그 의미가 정말 맞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의 묶임, 혼적인 생각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로 먼저 들어오게 되죠.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뭐 단어, 새로운 개념들이 올 때 부정적인 용어로 먼저 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혼적인 생각, 혼의 묶임 그러면 부정적인, 묶였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느낌으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혼을 먼저 생각해봐죠. 혼. 혼이 뭐죠? 지정의라고 그랬죠. 이걸 좀 혼의 묶임이다. 혼의, 혼적인 생각이다. 그러면 생각, 지니까 지정의. 표현이 이상한데? 지적인 묶임, 지적인 생각, 생각적인 생각? 좀 어떻게 보면 혼은 제가 계속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혼은 기능으로 보는 것이 훨씬 맞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 영의 반대 개념으로 자꾸 육의 생각이라고 얘기 안 하고 혼이라고 표현하니까 자꾸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묶임, 혼적인 생각, 혼의 묶임이 부정적 의미만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또 긍정적 의미도 있는 거죠. 오늘은 훨씬 더 긍정적 의미를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부정적 의미를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 혼의 묶임의 긍정적, 그래서 경건한 혼의 묶임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내리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2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보기에 좋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주는 거죠.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를 통해서 돕는 배필로서 함께 묶을 수 있는 그의 아내 되어진, 이게 남자 여자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말에 느낌이 좀 안 사는데, 히브리어는요, 이시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성 명사고요. 그것의 여성 명사가 이샤예요. 이시가 이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남성 명사, 여성 명사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남자, 여자 이러니까 뭔가 다른 존재처럼 되는데, 인간의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 벌써 그 뭐야 말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씨, 이씨에서 이씨자가 나왔어요.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같은 인간이죠. 같은 인간, 사람에게서 사람의 남성형과 사람의 여성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하나가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기에 두 사람의 묶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한 부부를 이루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어보면서요, 한참 고민에 빠졌어. 아담은 부모가 없는데, 하와도 부모가 없는데 뭘 떠났을까? 부모가 없는데 뭘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쳤을까? 뭐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나? 이게 뭘 떠? 걔네들은 부모가 그분들은 부모가 안 계실 것 같은데 뭘 떠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몸이 딱 붙어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육이 붙어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가 묶여 있는 거예요? 혼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 연합하는, 이게 긍정적 의미로 얘기하면 묶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하나님의 느끼는 것이 우리의 느낌과 같고,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또다시 하나 되어지는 묶임이라는 긍정적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일체로 하나인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런 체험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부부는 신비죠. 결혼은 신비고요. 그 하나 되어짐. 결국 그 하나 되어짐은 혼의 하나 되어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부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또 그렇게 돼요. 창세기 44장 30절 볼까요? 시작. 네. 요셉 사건이라는 거 아시겠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음식을 가지러 왔을 때 베냐민을 잡아놓으려고 해요. 베냐민. 근데 베냐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요 스토리가 되게 재밌죠. 아버지 야곱이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근데 삼촌 라반이 속여서 언니 레아를 먼저 보낸 거죠. 그래서 7년을 있게 하고 또 7년, 14년을 있게 했어.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14년 만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 요셉, 둘째 아들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과 결탁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들려졌지만 팔려서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예요? 베냐민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잡고 있으려고 할 때 형들이 얘기하는 게 계속 이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생명이 하나예요. 이건 사실은 좋지 않은 결탁이지만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돌아가실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좀 뭐 심리학적 용어를 쓰면 투사되어 있는 거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사랑했던 아내를 생각하실 것이고, 그를,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을 생각하실 것이고, 그럼 베냐민을 계속, 굉장한 편애이지만, 그러나 그 주변의 형들이 다 서로 하나로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들은 부모와 기본적으로 묶임이 있어요. 긍정적 묶임이에요. 탯줄로부터 시작해서 그 연결이 생명이 호흡이 영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출생하고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를 배워가죠. 자녀는 말하는 걸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한테 배우고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표현하는 거, 화내는 거, 사랑과 관계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다 누구한테 배워요? 세 살 미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같지만 그럴 때 애들 보세요.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볼 때가 많죠. 그냥 분위기 속에서 배우는 거야. 분위기.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세 살 미만에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이 거의 다 형성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와의 정서가 그대로 묶여 있어서 연결돼.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는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게 너무나도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워요. 사고하는 걸 배워요. 사회생활하는 걸 배워요. 그 가족 안에서 역학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사실은 우리는 부모와의 묶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대부분 다 배우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것이 영원토록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묶임이 됐다가 이제 다 전수가 되어지고 스스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점차 독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이 되어지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해요. 그때부터 부모랑 자주 싸워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떠나요. 부모로서는 자녀가 떠나는 것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마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대로 떠날 때 안 떠나는 자녀가 30이 넘고 40이 넘으면 이건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난 영원토록 안 보낼 거야.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때가 되면 또 당연히 떠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묶임과 떠남,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잇죠. 자, 부모로부터 묶임으로부터 떠나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부부의 묶임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묶임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묶임이었다가 이제는 부부의 묶임으로 상태가 바뀌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혼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어딘가 묶이면서 살게 돼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묶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영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이건 다른 부부나 무슨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묶임인 거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이 묶임, 이 긍정적인 묶임을 깨트리려는 사탄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혼 가운데는 뭐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간음은 단지 내가 그냥 실수했다가 아니라 이 묶임의 언약적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끊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도덕이다, 윤리 차원이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창조 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죠.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배우자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상처 중에 제일 어려운 상처가 이제 부모에게 받은 상처잖아요.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 가장 크고, 100이죠, 100.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갖고 있는,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기준을 놓고 보면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그 기준 때문에 항상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 있어? 이게 늘 있었어요. 근데 거의 맨날 그러더라고요. 맨날 스트레스를 주고 맨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창가에 있어갖고 막 그때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소설을 쓰고 막 이럴 때. 그런데 어느 딱 그때 제가 나이가 건 서른 가까웠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주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이제 상담, 치유 이런 것들 막 경험하고, 이런 그것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늘 이게,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기준은 굉장히 높은 기준인 거죠. 근데 이 기준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어머니를 딱 보는데요. 갑자기요. 연약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랬는데, 여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딱 생각해보니까, 연약한 여자는 그럴 수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데를 찾고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자 뭔가 노력하면서 근심이 드는 생각들을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보는 몸부림 같은 게 있는 거죠. 어머니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연약한 또 죄인인 여자의 개념으로 볼 땐 이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엄마인데 완벽하십니까? 나는 엄마로 완벽하고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나는 항상 옳으며 항상 진리이며 나는 항상 생명이며 이랬습니까? 폭군이 아니군 그럴 수 없죠. 왜요? 내가 왜 그렇게 안 되죠? 내가 엄마지만 또 죄인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겐 적용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에게는 그 두 번째 기준, 사실은 본질적인 거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도 남자거든. 특히 죄의 가운데 있는 남자. 남자의 개념으로 보면 아, 그렇지. 그런 연약함이 있지. 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묶임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벽, 그런 비닐하우스와 같이 안전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벽들이 많이 깨지고 그 관계조차도 많이 어려워지는 많은 여건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와 혹은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잠세기 잠언 18장 24절입니다. 시작.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에겐 얘기 못하는데 친구에겐 말하시는.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는 내 영의 친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다윗에게는 요나단은 굉장히 큰 위로였죠. 사실은 이게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요나단은 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게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어떻게 돼요? 왕이 못 되잖아요. 이런 역학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죠. 그리고 아예 언약관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위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의 아버지, 우리의 육의 어머니 혹은 여러 관계 속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 떠나지 아니.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많이 그 본문 나오죠.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으리요. 혹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혹 정말 내 자식은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생각 속에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안 그렇지. 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요. 주님이 떠나질 않으세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계속 말씀으로 확증해줘. 이런 거 하면 제가 막 이렇게 저는 거룩한 상상이라 그러는데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해요. 주님이 내 옆에 계세요. 나랑 늘 함께 계세요. 근데 혼자 괜히 범타가지고 난 외로워. 난 늘 혼자예요. 옆에 주님이 있는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자기가 그걸 안 믿어요. 그냥 자기 감정이 너무 충실해서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쓸쓸하고, 난 늘 혼자야. 이러면서 그 외로움 속에 푹 빠져가지고요. 주님 옆에 계속 계세요.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해라. 예, 알아요. 그런데 난 외로워요. 난 외로워. 외로움의 감정이 완전히 쏙 들어가가지고. 그러다가 막 우울증에 들어가고요. 나중엔 나는 혼자밖에 없다. 막 자살하기도 하고. 주님 바로 옆에 계신데 나는 그래도 난 외로워. 이 세상 나는 어차피 혼자야. 죽을 때도 혼자고 늘 혼자야. 그러니 살아봤자 뭐하겠냐. 그리고 그냥 가요.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요. 요즘 출애굽 이야기 많이 비유로 들죠. 가나안 정복할 때.
내가 너희의 가나안 정복할 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들어가기만 해라. 주여로 내 말을 묵상하고 그 말대로 순종해서 가라. 그러면 발바닥으로 밤땅 다 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우린 못 가. 난 못 가. 주님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 확인해 주십니다. 시편 27편 10절이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아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주님이 나를 영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세요. 저는 이게 제가 제 얘기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버지와의 교감이 거의 없었어요. 잘하면서 없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저희 아버지는 낚시를 엄청 좋아하셨는데요. 하여튼 일요일마다 낚시를 가셨어요. 항상. 평일날은 일이 많아서 내가 자면 오고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그리고 또 일찍 출근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 되면 잠깐 오는데 늘 낚시 갈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일요일 아침 되면 낚시 가시는 분들은 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가세요. 항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이 교감하는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감이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아버지 뭐 저희 음식점 했기 때문에 가게에서 한 달씩 계시고. 아버지랑 교감이 안 돼요. 아버지가 하도 제가 교회 많이 있으니까 교회 좀 그만 가라 그러면서 숙제를 냈는데 하루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꼭 하라는 숙제를 냈어요. 제일 힘든 숙제였어요. 전화 걸기 전에 막 30분 동안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정말 해야 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요. 아버지 저예요. 어 그래. 할 말이 없어요. 언제 아버지가 묻죠. 학교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어요. 밥 먹었냐? 예, 저 먹었어요. 뭐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할 뿐이죠. 속으로는 빨리 끊길 원한다. 결국 이제 그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돼갖고 이제 안 하는 쪽으로 뺐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의 교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꾸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상을 먼저 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느 순간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를 완전 분리하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라고 불렀었는데 저는 아버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했지 이쪽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뭐 사실 뭐 원망과 불평도 별로 없이 원래 그러시는 분 이렇게 한번 얘기한 것처럼 29살에 이제 곧 자기 제사를 안 지내고 추도예배로 딱 이제 바뀌었는데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 7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저희 할아버지죠. 서재필 독립운동가 서재필 누구라 그러나 그분과 같이 다녔던 독립운동 하시는 분으로 만주로 도망갔다가 그래갖고 저 한경북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저희 아버지를 출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랑 같이 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어보지 못하신 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랑 어떻게 있어야 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지금 돌이켜봤더니 저랑 같이 있는 거를 저만큼이나 아버지도 힘들었어요. 뭘 해줘야 될지, 뭘 해줘야 될지. 본인이 같이 돌아본, 아버지랑 있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게다가 어머니랑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안 해준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연약함이었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는 게 뭐냐면 잔소리하는 거였어요. 잘해주는 게 특무상사 출신이라 내무검사 하는 거였고 방을 와서 이게 왜 이러냐 저게 왜 이러냐 신발이 왜 이러냐 하면서 지적사항이 막 2, 30까지 쫙 얘기하면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자랐지만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보질 못했어요. 지금도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막 의지적으로 이제는 이게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내무검사로 하셨구나. 아버지가 군대 생활 뭐 34살까지 하셨으니까 15에 나이 속여갖고 17이라고 속여가지고 먹기 힘드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아버지 또 안 계시고 해서 큰아버지 댁에 종로역가 1-26번지에 살고 계셨거든요. 큰아버지 얹혀 살고 계세요. 저희 거기가 본적인데 그러니까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나이를 속여가지고 일찍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건 20년가량을 해군으로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저희 형은 제가 저희 형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 나중에 이제 예수전도단 다니면서 치유한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한테 맞는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형은요 어떻게 했냐면 첫째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쫄병 다루듯이 애를 키웠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엎드릴 뻗쳐 이래가지고 군대식으로 그래서 군대식으로 팬 거예요. 군대식으로 때리고. 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형이 뭐 이렇게 하면 그 옆에 그걸 보고 있는 이 동생은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기는. 알아서 눈치 보고. 그냥 부모의 상이 잘 없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와의 혼의 묶임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잘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잘해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들에 저희 딸한테 가면 이렇게 괜히 시비 거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서 뭐하냐? 똑같아요. 짜증내죠. 저의 관심의 표현인데 이게 아 왜 그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왜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그것을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또 이렇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막 창조해갖고 막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요, 가정 안에 이렇게 묶여서 자연스럽게 가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와 같은 묶임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이걸 체험학습이라고 얘기했죠. 원래 진정한 묶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됨이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이것이 제가 탯줄이라고 그랬는데요. 생명, 그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모든 공급원이 그 탯줄로 들어와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게 포도나무 비유와 같아요. 그 전에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 볼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30년 전에 복음성가 이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그런 줄 알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면 나는 완전히 자유다. 이렇게 해서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쉬게 해준다 그랬는데 멍에를 또 메요? 이게 성경이 진짜 있어? 그리고 계속 찾아져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 다 쉬게 한다 그랬는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멍에를 메고 쉰다는 거예요. 이게 쉼이 아니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쉰다면 모든 내 무거운 멍에 다 내고 주님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 이제 주님 품에서 완전히 쉴게요. 이런 건지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뭔 얘기냐. 예수님의 멍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십자가인데 뭐 이러면서 아 예수님의 멍에 이거 어려운데 이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오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 이게 참 어렵다. 이 멍에가 이제 소의 멍에죠. 두 마리 속에 끄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운다 맨다 이게 참 어렵게 들켜진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 채 멍에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멜 때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서 주님이 웬만한 건 다 하시는 거야. 그럼 이게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읽었던 거죠. 내가 좀 잘하고 싶어요. 정말 막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장하려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먹으며 성장하는 거죠. 주님과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아멘.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나 지금 성장하고 싶다. 저게 정말 요즘은 제가 말씀으로만 가니까 너무 저도 편한데요. 옛날 같으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봉사를 열심히 해라. 두 번째 헌금을 잘하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나갔겠죠. 그런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요. 그럼 계속 먹어야죠. 아이가 크려면 먹어야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계속 쭉쭉 먹으라고요. 그래도 양이 안 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10장씩 읽지 말고 20장씩 읽으시라고요. 먹는 게 힘드세요? 갓난 아이들이 정말 그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쭉쭉 그것이 나를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딱 붙어 있어야 돼. 엄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딱 읽혀지는 것처럼요.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제가 약간 복선을 가지고 탁 얘기했는데 상대 쪽에서 알아듣는 거잖아요. 딱 알아들으면 내 생각을 알아채리네 이렇게. 그 집에서 제일 잘 되죠. 집에서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원래의 그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주변 머리 갖고 얘기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요즘 제가 아주 경제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랑 얘기할 때 거기 있잖아 거기 그러면 거기가 어디까를 막 생각해서 여기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 했었잖아. 그거 그거가 뭐였지? 아 이거 그래도 그래요. 그때 누가 만났잖아요. 그 누구누구째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는 거기 그거 누구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실제를 얘기 안 하고 다 거시기가 거시기하게 거시기 얘기했는데 이게 다 통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늘 공간 가운데 같이 있고 아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이게 교통이 이게 되는 거죠. 주님과 교통이요. 주님이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주님이 거시기 그릴 때 우리가 예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거시기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한국을 향해서 지금 그 한국을 향하여 강력하게 한국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연하게 나오는데 이번 주에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인도에는 어떤 세계적인 선지자가 와서 월화수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했던 제 아는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녹음한 거, 뭐 녹취된 거 저한테 계속 보내온 받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지들이 은혜 받지 왜 저한테 넘겨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이러면서 거의. 그래서 대안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한국에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왔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한국은 태극기 자체가 왕과 제사장을 표현하는 색깔로 돼 있어서 동방에 제사장 국가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 강의 그 녹음한 걸 들어봤더니 한국은 제사장 국가로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했으면 지들이 해야지 왜 저를 생각나냐고. 제사장 기도, 제사장 국가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만 난다는 거야. 그렇다고 저 생각났다고 막 일로 보내는 거야. 제가 좀 친한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래? 본인이 아시죠?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요. 그냥 정말 잘하면서 알아줘요. 제가 이거 아대부 신부님의 이야기 표현이 딱 맞아요. 우리의 영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영 가운데. 나의 데스티니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내 영 안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마치 그 이 속에서 자라야 그 영 안에 기록된 게 보인다는 거죠. 내 속사람이 안 자랐는데 하나님 내 데스티니가 뭔지 알게 해주시오. 아무리 기도하고 알려줘도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딱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묶여 있어야 돼요. 혼이 묶여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 이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 제사장기도 10장 하기 전에 기도재단 그 보혈기도와 각 지체에 맞는 보혈의 능력을 아예 필수 코스로 딱 정했어요. 10장을 안 못하면 그거라도 하십시오. 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10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다 한 사람 그 위에 하는 거예요. 각 지체에 맞는 보혈의 능력. 내 생각하는 기능이 깨져 있고 그게 고장난 상태에서 성경을 10장을 읽으니까 성경이 또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요. 다 내가 복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좋은 말씀만 타타닥 취하고 쉬우면 마치 편식하듯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는 예레미야가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는데 지난번 이사야 할 때는 제가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지 나라도 제일 못하는데 열방을 향해서 예언은 왜 해?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오! 열방을 해서 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지 갑자기 알 것 같아요. 그 주변의 국가 여섯 국가들. 여섯 국가 그러면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육자회담 안 오세요?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북한의 핵 문제도요. 우리나라가 풀 수가 없어요. 통일의 문제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주변 국가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방을 주려는데 그 열방은 누굴 향한 기도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 자세하게 이게 아니고 이 문제 같이 풀려면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위에 러시아와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역학관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거잖아요. 멸망하기 직전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 줘.
아니 이스라엘 회복만 얘기하지 왜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왜 하냐고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자를 통하여 그 주변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릴지, 열방을 어떻게 다스릴지, 그 열방과의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시니까 딱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자체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쵸?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되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역학관계가 쭉 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해야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잘하셔야 돼요. 잘해서 와, 내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중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홍콩 게더링 갔을 때 2013년도인가요? 가정교회 거의 2만 명 사람들 마지막 날 한국 대표가 가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분 중국에 있는 대륙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중국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딱 나와서 지금 한국은 통일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없어. 중국이 도와줘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분들이요. 신났어요. 옛날에 맨날 청계남에게 도움받고 뭐 이랬다가 우리도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래갖고 막 한국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신나게 기도하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건 목사와 이제 부산 와서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이틀 동안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기네가 북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북한 들어가기 힘들지만 일본 사람들은 북한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북한을 뚫어내는 기도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꾸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방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열방 말고요. 이러지 마시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듣고 알으려면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죠. 열방에 대한 생각이 내가 안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셔도 아 이건 나와 상관없어요. 왜 중국 얘기는 왜 하세요? 암몬 얘기는 뭐하러 하세요? 암몬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모압 얘기는 도대체 뭐하러 하시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데 계속 자라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 난 이 정도면 됐다. 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로 잘하고 있다.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누구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 범사에.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에게까지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딱 묶여 있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 아멘, 아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서로 연결돼서 걸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 손, 저는 이제 유기체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조직체로 안 보고요. 뼈가 중요하지만 뼈만 있어는 안 되잖아요. 뼈를 움직이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근육만 막 근육질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도 신경이 없으면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면 근육만 불뚝불뚝했지 쓰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뼈, 근육, 신경, 개념이 완전 다르잖아요. 재질도 완전히 다르고
사용되어지는 것도 완전히 다른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뼈를 근육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인 거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약한 점들을 보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를 세우게 되어 있는 거죠. 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우리는 정말 좋은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하죠.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붙어 있어야 되죠.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아침 일찍 나가야 된대요. 농부가 아침,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예요. 100배 열매를 얻으려면 뭐 아침 일어나는 참새가 뭐 뭣도 먼저 먹는다고 아침 일찍,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들었던 설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유추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100배 열매를 하려면 내 밭이, 마음의 밭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이 아니고 그게 다 내 마음과 관련된 거죠. 그럼 그것을 내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갈아. 이런 거 할 때마다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네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제가 요즘 기도재단 카톡, 단체 카톡, 뭐, 여기저기 계속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면요. 다 이렇게, 대부분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성경 읽어놓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게 잘못된 어둠을 내가 잘라내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 도우시죠.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한 마음, 그 혼의 생각에 묶여 있고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15장 8절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도 하나님도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해요. 나도 원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안 붙어 있는 거죠. 안 붙어 있는. 어느 한 분이 이번에 전화 와갖고, 그, 3일 동안 월화수 집회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대한민국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과 전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또 제 생각이 났대요. 제가 전략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전략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또 그랬죠. 아니, 전사님 하시면 되지. 다 배우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시면 되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미 정확하게, 어떠한 전략까지도 이미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 보면 22장 32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베드로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해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정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한 가운데서 또다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는,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서로 상호 보완적이죠. 계시록 3장 2절에 시작. 너는 깨어서. 아멘. 4대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왜 죽은 자가 되었는지를 굳게 하라. 다시 살리는 이 작업들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보호하라는 거죠. 저는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냥 이게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적 상황이니까 우리가 위기적 상황에 맞게 기도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딱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급급하시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비춰둬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극우파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극우파로 비춰지면 앞으로 TK가 전국을 네트워크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꼭지가 열리더라고요. 균형 얘기하면 제가 꼭 나오는 얘기가 있죠. 땅에 있으면서 무슨 균형이에요. 하늘에 떠야 균형을 잡는 거지. 비행기가 땅에서 균형 잡는다고 이러면 뭐하냐고요. 하늘에 날라야, 날고 난 다음부터 균형이죠. 이게 지금 뛰면서 균형을 잡아야지. 뛰면서 균형 잡는다는 건 뭐예요? 왼발로 이렇게 뛰잖아요. 왼발, 오른발. 뛰면서 균형 잡는다고 똑같이 뛰어야 된다. 그러면 강시예요, 완전히. 이렇게 툭툭 이렇게 뛰어야 되는 강시지. 그게 균형이 아니죠. 왼발, 오른발. 스케이트를 타더라도 지치면서. 스케이트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지. 균형 없어요. 한번 좌쪽으로 쫙 가다가 우쪽으로 쫙 가다가 이러면서 앞으로 가지. 스케이트가 이렇게 둘을 썰매 타듯이 이렇게 둘을 쭉 가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계속 일하세요. 정말.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주가 저는 이게 너무 썰라운드가 아니고요. 하여튼 육중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우리 2012년도인가요? 3년도인가? K-POP 킹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저기 어디죠? 화랑이 이제 샜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뭐 거의 손 놓다시피 했는데 그때 했던 기독교사 협의회 처음 만들어갖고 회장하시던 그 김정영 집사님이 며칠 전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번 주일날 다시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저희 교회 딱 2년 만인가 찾아왔는데 오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밖에 프랜카드가 성 밖으로 나가라 나라 이걸 보면서 여기도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성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터뷰 따고 이렇게 얘기 쭉 해보니까 정말 그 성안구에서 4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과 기도하는 그거 가지고요. 4년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그래서 학생들이 한 140명 정기 기도 모임에 나오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그래서 이번 주일날 다시 기독교사들 한 300명 모아서 우리 각 안산에 있는 113개 초중고 학교에 정말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기도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일어나도록 이 일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모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때 쓸 이렇게 기도하라 책자를 330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너무 기쁘죠. 이제 제가 안 해도 되고 막 어떻게 보면 이제 한 4년 만에 열매가 딱 나타나서 그분이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죠. 그래갖고 막 300권 박스 한 박스에 막 더 챙겨갖고 드렸어요. 계산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가져가시지. 그런데 또 어제는 또 신한산대 그 담당하는 교수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만나자 그래갖고 저녁에
얘기하다 보니까 3시간을 얘기했더라고요. 이번에 어떻게 할지 이제 같이 논의하다가 이제 저는 아예 학교에 들어가서 한 3명 정도 학생들 4~5명 데리고 기도재단 실습하면서 세워야 되겠다 이랬는데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 이번에 스쿨에 토요일 날 학생들 한 10명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뭐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러니 계속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히 여겨지기를 바라며. 아멘, 아멘.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남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본인이 수고했는데 그 열매가 자랄수록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화요일날 부천에는 어느 교회에서 제사장 기도한다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거의 부목사님 다 오시겠대요. 7분이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사장 기도 성막 기도를 교회에 가르치려고 본인이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자라는 사순절 기도의 특세를 아침마다 하는데 성막만 가지고 40일을 설교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막을 기도로 잡으려고 하시는데 성막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갖고 목자의 부목사님 다 데리고 가셨어요.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그래서 또 막 아침부터 성막 강의하고, 제사장기도 같이 참여하시고, 끝나고 또 질문 받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뭐 화요일날 그랬죠. 수요일날 그랬죠. 목요일날 그랬죠. 연거푸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조심하는 것은, 제가 바쁘면 안 되겠다. 저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겠다. 제가 바빠지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를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세요. 제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자꾸 생각해 보다가 가지가 열매를 맺었는데 포도 열매만 맺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서 나 사과도 맺고 싶어. 나 사과도 내 가지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될까요? 이게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열매를 내가 하나 이거 내가 이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만들으셨던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뭐 접붙임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어느 나무에다가 뭐 대추나무를 이렇게 뭐 접붙임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여요? 접붙임한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수액이 좀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더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더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혼의 연결이죠. 혼의 묶임. 그래서 우리 지정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예수님처럼 느끼고 여기서 혼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제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젠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육의 생각에 묶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혼은 기능이니까. 그래서 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건강하게 묶이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이십시오.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고 느끼는 것도 예수님과 같아요. 의지,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이죠. 가만히 보니까 막 요즘 막 여기저기서 성경 10장 읽는다고 지금 뭐 저희 그 TKM 어느 목사님은요 대만에서 새벽 예배 그 카톡으로 하는 거에 피를 받으셔갖고 그분 지금 하고 계세요. 기도장 그거 하기 위해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요. 아주 이번에 대박을 쳤어요. 2시 반에 일어나셔서 3시부터 준비해요. 그래갖고 아침에 5시 반까지
본 적이에요. 이 시간 너무 좋대요. 아무도 카톡 안 오고, 아무도 전화 안 오고, 아무도 방해 안 하고, 오직 풀로 3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할 기도재단을 만들어가지고 6시 되면 띠리리 카톡으로 와요. 자, 우리 6시입니다.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주의 성령이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물었죠. 몇 시에 주무십니까? 했더니 8시나 늦게 자면 9시에 잔다. 가능하에서 했더니 자기는 밤의 문화를 완전히 접었대요. 근데 여러분 12시 전에 자는 건 곱하기 2하고 12시 이후에 자는 건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 아시죠? 뭐 늦게 일어난다 해서 3시에 일어난다. 그래도 8시에 자갖고 3시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잔 거예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7시간 잔 거잖아요. 그런데 12시 전에 잔 건 곱하기 2 한다고요. 8시, 9시, 10시, 8시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이거는 4 곱하기 2, 8시간. 나머지 1시, 2시, 3시 곱하기 2분의 1, 1.5시간. 그러면 9시간 반을 잔 거예요. 엄청 잔 거죠. 엄청 잔 거죠. 그래서 아예 반문화를 자기는 확 접어버렸다. 그분이 그 간증을 딱 했더니 다들 시간이 없어 기도재단 못하겠는데요. 뭐 바빠서 못하겠는데를 아무도 얘기 못해요. 이제는 끝! 끝! 접으면 되는 거죠. 저. 못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여있는 것들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 창조주가 있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창조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핑계치 못해요.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가운데 보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묶임이 되어갖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게 한다. 왜요? 하나님과 묶여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묶임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거꾸로 이 세상과 묶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이고 핵심인 거죠. 여호수아 23장 13절이요. 시작. 아멘. 이것은 너희 올무가 되면 젖이 되면 너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너의 올무가 돼요. 결혼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묶임이죠. 이 세상의 문화와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옆구리 제일 약하거든요. 그리고 취약해.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손만 와도 막 이러잖아요. 여기에 채찍이 돼요. 결정지. 솔로몬이 그랬죠. 결국이요. 이 세상에 묶임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묶임으로 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요한 1서 2장 15절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우선순위가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요. 그 세상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친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자기 성공이나 취업이나 뭐 어떤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과 묶임이 되어지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묶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세상의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아, 나 그냥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는 뭐예요? 세상과 묶여있는 상태라. 하나님과 묶여있지 않다는 얘기는 세상과 묶여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뻐요. 이게 혼이 다 그렇게 가 있어요. 지정의가 그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내 혼이 쫙 해결되고 내 생각, 의지가 확 해결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긍정적인 묶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묶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셨고요. 우리의 혼의 묶임이 건강한 혹은 경건한 묶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와,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좀 답답함이 있었던데요. 이제 위기적 상황이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랬더니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한데 언제 기도할까요? 금요일날 할까요? 화요일날 할까요? 목요일날 할까요? 가만히 있어봤어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하기 편한 그 시간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날 1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5시에 맞춰야 돌아가갖고 할 수 있다는 그 상황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기 응급적 상황인데 응급 상황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한 시에 모이면 뭐 한 30분 찬양하고 그리고 뭐 메시지 들으면 한 시간 반 정도 듣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좀 기도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제가 아예 그냥 급진적 결단을 하자. 급진적 결단을 하자. 시간 정하지 말고 그냥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러다 안 되면 그냥 여기서 누워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위기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은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이 시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버렸어요. 그거 바라보다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걸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걸 못 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는데 돌아가서 뭐 해야 될지 모르세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동방의 제사장 국가로 일어나야 됩니다.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제사장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전혀 감이 안 와요. 정결과 거룩함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적 상황은요 선지서도 완전히 딱 맞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뭐 해요? 정의를 하수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서 교회 많이 모입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익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고 이 세상의 불의를 취하면서 그 불의로 말미암아 하늘이 덮이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냥 찬양하고 무슨 월십 댄스하고 경영대회 할 건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선지서에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말씀 속에 정말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내 말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알려줬더니 이제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본에서 어느 집사님 왔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 친구 만나러 왔대. 1박 2일 왔는데 꼭 우리 교회로 와야 되겠다 해갖고요. 3주 전부터인가 연락 오고 깜짝 놀랐대요. 전화해서 교회에 가면 성도가 너무 많을 텐데 어떡할까 그러는데 종사님이 아니요 우리 어른들 한 100여 명 모여 예배 시간 했더니 1000명이겠죠 100여 명 아이 1000명이겠죠 같이 점심에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 모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말씀대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말씀대로 정하면 성도들이 우와 그러면서 좋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보기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면 너무 좋아하실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높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내어 던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기 시작하면요. 아, 이게 뭐 교회가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의 그동안 어떤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어떤 시간이나 어떠한 방법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우리가 다시 공의로 다시 정의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공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고 있는 지금 마치 4대 교회 같이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많이 모인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말씀은 계속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와 요즘처럼 성경 버전이 한국에 많이 나오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개혁 성경 나오죠. 한글 성경 나오죠. 쉬운 성경 나오죠. 메시지 성경 나오죠. 사역도 나오죠. 직역 성경 나오죠. 버전만 해도 막 8, 9가지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찾고 누구고 뭐 인터넷만 찾아도 막 다 나오는데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요. 제가 텐스텝 할 때 그걸 읽겠어요. 한 절 한 절 적어 몇 장 그러면 제가 그때 막 다 적었어요. 나중에 제 안에 그걸 알았어요. 성경이 찾는 게 싫은 거 있죠, 이렇게. 에스겔. 아, 왜 딱 성경 봤더니 찾아야 할 게 5개. 아우, 5개나 있어. 에이씨, 귀찮아. 성경 찾는 게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거기다 다 써놓고, 난 다 썼어. 이게 만족감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내가 요 성경을 다 찾아서 거기 다 썼어. 그래서 꽉 찼어. 흐뭇해. 이걸로 성경 공부를 대신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난 텐스텝 내가 혼자 다 했어. 막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혼이 주님과 묶여있잖아요. 여전히 깨어져 있고, 여전히 내 육의 생각과 육의 안일함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치장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어요. 열매가 절로 맺힙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것입니다. 그 열매 어떨 때는 나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었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미 영원토록 내 옆에 계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하며 절로 열매를 맺으며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도록 이미 하나님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연 법칙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너는 그냥 이 말씀 앞에 붙어 있어라. 이 말씀에 하나 되어라. 붙어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작동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우리 기도합시다.